그러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경질론, 사퇴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변창흠 장관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진 이후에 내 경험으로는 LH 직원들이 투기한 게 아니고 땅을 샀는데 그 뒤에 그곳이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니냐, 이런 취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국토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 의원들이 상당히 매섭게 추궁했었거든요. 변창흠 장관 어떤 답변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미리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장관께서는 사전에 그분들이 땅 사재기 한 걸 아셨습니까? 전혀,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아니, 해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도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들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지난 4년간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런 말을 할 단계입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겠습니까? 어떤 책임이 있으면 사퇴 의사를 표명하겠습니까? 다음은 조우석 의원님 순서이고요. 참담함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직을 걸고 그 각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답은 어떻습니까?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제가 지금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일부의 일탈인지 뿌리 깊은 구조의 문제인지를 철저하게 파헤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해왔고 결과적으로 또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습니다만. 한 달 만에 그 신도시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지난번에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이 개발 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이셨던 거네요. 제가 아는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투기를 했던 그 직원들은 국민들이 잘못 본 겁니까? 장관님이 그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지금 그분들을 부르는 말은 투기 정보도 몰랐는데 투기를 했다, LH 직원들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 패러디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패러디물 만든 세대가 어떤 세대겠습니까? 주로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그 어느 세대보다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이 패러디물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제가 또 본 기억에는 신직업군표 뭐 해서 네.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저도 그건 봤거든요. 보셨죠? 네, 거의 뭐 신계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LH가? LH가. 그런데 LH가 지금 1등급 판사 LH 직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참 글쎄요. 이걸 블랙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이번 1등급에 올라가 있는 판사 LH 직원. 이번에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가장 비판받는 사람들인데 영장 늦게 나와서 급한 줄 몰랐다라고 말했던 게 판사였고 LH 직원들은 지금 국민들의 온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저것과 무관하게 저건 좀 웃자고 하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만 공기업의 연봉 순위에서 LH 직원들이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거의 인천공항공사하고 LH, 마사회 이런 곳들은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복지도 좋고 특히 LH의 경우에는 회사가 아무리 적자가 나도 상여급을 반드시 주는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민간기업이라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회사가 적자면 월급도 깎을 판인데 여기는 상여금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LH 안에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낮구나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직장인 블라인드 앱. 예. 블라인드에 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오늘만 나온 것도 이렇습니다. 우리 사촌형 LH 들어갈 때 재산 한 푼도 없었는데 15년 만에 20억이 됐더라.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했을까. 이 형이 물론 열심히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러면 15년 동안 적어도 1년에 1억 원 이상을 모았다는 얘기인데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생활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글이 올라와서 예.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